최유리 기자, 현대자동차 그룹은 26일 양재사옥 대강당에서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. 지난 2008년 창단한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은 국내 최대의 민간 자원봉사단으로 지난 10일기까지 총 5,500명의 대학생이 18개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. 이번 12기 봉사단으로 선발된 500명 대학생들은 내년 1에서 2월에 걸쳐 2주간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중국, 인도 등 4개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. 대학생 봉사 단원들은 중국 인천 빈민지역 기아가원, 기아가원, 집짓기 봉사, 중국 쥐포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전 활동, 인도 첸나이 지역 마을 공동시설 건립 및 교육 봉사,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저소득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축 및 교육 봉사, 필리핀 마닐라 지역 빈곤 주민을 위한 주택 건축 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.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발족돼 중국에서 활동을 펼칠 문화봉사단은 공자의 고향 취프에서 세계문화유산인 공자사당과 묘역의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현지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. 이와 함께 30여 명의 문화특기 대학생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국악, 한국무용, 풍물, K-POP, K-POP 등 한국문화도 소개할 계획이다. 환경닷컴 최유리 기자 노웨어 @탱경.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@탱경.